고창군이 가금류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이 일고 있는데요. 악취 저감 등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유치 반대 주민들은 도축 과정에서 환경 오염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문화의 전당 공연장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고창군에서는 가금류 가공업체인 동우팜 투테이블 유치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 참가한 환경 전문가들 중에는 민원 발생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악취 허용 기준치 이하에서도 민원 발생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 추가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취 민원은 농도보다는 빈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냄새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악취 민원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는데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자주 악취가 나면 그때 이제 민원을 발생을 시키고 또 그런 피해를 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도 위주로 좀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기상 고창군수는 환경 피해 우려점을 보완해 가금류 가공업체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기후박이 좋은 도시 고창도 만들어가면서 세계 지속가능 100대 관광지 생물권 보전지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도축 부분 제외 등 기업 유치 전 제한 조치 강화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는 찬성하는데 이게 도축만 빼달라 했거든요. 도축만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도축이 들으면 이 환경영향표가 안 들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도축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해수가 또 많이 나오고 악취가 많이 나오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고창군. 기업 유치 전 환경 보전안과 행정조치 강화안을 마련하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우입니다.